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자, 고려의 원 간섭기의 왕 중에 이 조선시대의 연산군에 비견될 만큼 황음무도한 왕이 있는데요. 바로 충혜왕입니다. 오늘은 이 충혜왕의 아버지 충수광과 충혜왕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간섭기 이야기는 충렬왕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 수다몽 충렬왕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수광은 1294년 7월 충선왕과 몽골 여인 야속진, 그러니까 의비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름은 만이고 몽골식 이름은 아라누틀실리입니다. 5살 때 강릉군 승선사가 되었다가 성장한 후에 강릉대군으로 책봉되었었죠. 충수광은 충선왕을 따라서 원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고려보다는 원나라 생활에 더 익숙해 있었고 고려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충수광은 제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죠. 형인 세자 감이 왕이 되어야 했는데 충선왕이 자신의 왕자리를 노린다 하여 아들인 세자 감을 죽였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인 충수광이 고려 제27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보다는 원나라에 머물길 원했던 충선왕, 아들에게 고려 왕좌를 물려주고 충수광은 이 즉위식을 치를 때에도 고려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나라 조정에서 야, 이번만큼은 고려에 가야 되지 않냐 하며 억지로 고려로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충수광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양위를 받아 고려의 왕이 되었지만 멀쩡히 살아서 상왕으로 물러앉은 아버지 충선왕 때문에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지요. 1313년 10월 충선왕이 승려 2,000명에게 음식을 먹이고 연경국에 2,000여 개의 연등을 5일간 계속 밝히는 행사를 합니다. 이런 행사를 만승회라고 불렀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행사였죠. 이 비용을 대느라 고려 재정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자,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른 다음에 충선왕은 자신의 공덕 10여 조목을 기록해 신목도감에 보내고 축하하도록 했는데요. 자신이 불교를 널리 신봉하고 이를 유지했기 때문에 국가가 태평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충선왕은 고려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나라 황제에게 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을 계속 전했지만 황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글로 써서 원나라에 알리려 한 것이었지요. 자, 이 노력이 먹힌 것일까요? 마침내 충선왕은 원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충선왕이 이렇게 원나라로 떠난 후에야 충수광은 비로소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원나라의 간섭과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왕권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충수광 2년인 1315년 1월 원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고려의 귀족들과 천민들의 복색을 강제로 제정하게 했으니 고려의 왕인 충수광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요. 충수광은 왕이 되고 그 이듬해 원나라로 가서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원간섭기의 고려 왕들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충수광은 원나라 영왕 야선천모가의 딸 복국 장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16년 2월 충선왕의 조카 왕고가 심양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왕고는 충선왕의 배다른 형인 강안공의 둘째 아들입니다. 충선왕이 이 왕고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서 궁중에서 키우고 연안군에 책봉했었지요. 왕고는 충선왕의 총애와 또 충선왕의 왕비 개국대장공주의 오빠인 양왕의 딸과 혼인을 해서 이 원나라에서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양왕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고려 왕자까지 넘보게 되었던 것이죠. 충수광은 이 힘겨루기보다는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왕고의 형 왕유를 단양 부원대군 또 동생 왕훈을 연덕 부원대군으로 봉하면서 화해에 손길을 내밉니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죠. 사실 충수광은 복국 장공주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홍규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아들까지 둔 상태였습니다. 자, 홍규는 무신 정권 때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무신 정권의 마지막 실권자 임유무를 죽인 인물이죠. 원 간섭기에는 많은 여인들이 원나라에 바쳐졌고 그 여인들을 공녀라고 불렀습니다.
공녀들은 원황실에서 뭐 잡리를 하거나 몽골 남자들의 첩이 되거나 또 원나라 군인들의 부인이 되기도 했죠. 이 중 드물게는 황족이나 황태자의 배우자가 되거나 또 더 드물게는 뭐 기황후처럼 황후가 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공녀들은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가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고려에는 이 딸을 공녀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좋은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이 홍규의 딸이 공녀의 선발이 되었고 백방으로 손을 써도 소용이 없자 홍규는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제국대장공주가 홍규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해버리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홍규의 딸을 심문했는데 제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른 겁니다 라고 딸이 말을 해서 채찍으로 마구 때리고는 홍규는 귀양을 보내고 그 딸은 원나라 사신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나라 공녀로 보내진 그 딸이 승상 부인이 되었고 홍규는 그 덕분에 다시 복권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홍규의 둘째 딸은 충선왕의 순화원비가 되었고 셋째 딸이 이 충수광의 덕비가 된 것입니다. 충수광은 덕비 홍씨와 금술이 꽤 좋은 편이었는데요. 충수광이 이 복국 장공주와 혼인을 하고 그녀를 데리고 고려로 오면서 덕비 홍씨는 사가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충수광은 한 달에 10여 동의 향을 쓰고 60여 필의 수건을 쓸 만큼 목욕을 자주 하는 이 결벽증이 있는 왕이었는데요. 이 복국 장공주는 충수광과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충수광은 복국 장공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쫓겨난 덕비 홍씨를 만나기 위해 몰래 궁 밖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마주치는 백성이 있으면 미친 듯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철로 바쁠 때에도 덕비 홍씨를 데리고 사냥을 가버렸으니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복국 장공주도 이것을 알게 되었고 덕비 홍씨를 극도로 미워하고 그 질투를 충숙왕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충숙왕은 복국 장공주가 질투를 표현할 때마다 미친 듯이 화를 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복국 장공주가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원나라에서 복국 장공주의 죽음을 조사하러 선사 이상지가 고려로 왔는데 이때 궁중요리사 한만복 등이 그간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전하게 됩니다. 충수광이 덕비 홍씨를 전궁으로 사용하고 있던 연경궁에 끌어들였고 이를 눈치챈 복국 장공주가 항의를 하자 충수광이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주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충수광이 유련사에 불공을 드리러 갔는데 이때도 덕비와 함께 가서 뭐 애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이 복국 장공주가 부처님을 모시는 절에서 무슨 짓이냐라고 항의를 했다가 또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는 겁니다. 복국 장공주는 그 후유증 탓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네요. 한만복 등이 이런 사실을 이 원나라에서 온 이상지에게 전하게 되자 불안감을 느낀 충수광은 한만복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 라는 이 고문을 만들어서 원나라 중서성에 보내게 됩니다. 원나라에서는 충수광을 충분히 의심할 만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고 이 한숨 돌린 충수광은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더욱더 주색에 빠지면서 국고를 바닥내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 원황실의 지지를 얻고 있던 심양왕 왕고가 계속해서 고려 국왕 자리를 넘보게 되는데 1320년 원나라 영종이 즉위를 하면서 이 왕위 찬탈 음모는 본격화됩니다. 영종은 왕고의 든든한 지지자였죠. 이때 충선왕이 또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고려로 귀환하라는 영종의 명을 듣지 않았다가 토번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후 충수왕에 대한 왕고의 음해는 더욱 가속화되게 되었죠. 때마침 고려에서는 채홍철, 권한공, 채하중, 조적 등이 왕고의 힘이 세졌다는 것을 알고 심왕당을 만들어서 왕고를 고려왕으로 옹립하자라는 심왕옹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충선왕이 실각을 해서 토번으로 유배를 간 이후에는 충선왕을 따르던 많은 신료들도 이 심왕당으로 변신을 하게 되죠. 심양왕에게 아부를 하고 있던 조적과 조적의 양자이면서
이 황제 영종을 모시던 고려 환관 양안길 등이 왕고를 고려의 왕으로 세우려는 모략에 앞장서게 됩니다. 왕고와 그 왕당파들은 충수왕이 정사를 멀리하고 사냥과 주색에 빠져 지낸다는 소식을 원황실에 속속히 전하게 되는데 이때 마침 백응구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응구는 사복정이라는 벼슬을 하면서 원나라에서 충선왕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 충선왕이 유배를 간 이후에는 왕고에게 발탁되어서 심양부의 사무를 보다가 횡령을 한 사실이 들통나서 고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왕고가 이 사실을 영종에게 보고를 했고 영종은 충수광에게 백응구를 잡는데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백응구는 쉽사리 잡히지 않았고 왕고는 충수광이 공문을 찢어버리고 이 일을 모른 척 한다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1321년 3월 충수광은 구강인을 빼앗기고 원나라에 잡혀가 신문을 받는 신세가 되었죠. 허유전, 민지 등이 원나라에 가서 이 충수광의 귀국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심양왕 왕고와 그 도당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충수광은 3년이나 원나라에 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충수광이 이렇게 원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왕고는 자신이 고려의 왕이라도 되는 양 내정간섭을 했고 이 심양왕파들은 왕고를 고려왕으로 옹립하려는 운동을 더욱더 세차게 펼쳐나가게 되죠. 1322년 8월 전찬성사 권한공이 왕고를 고려왕으로 세워줄 것을 원나라에 요청하기 위해 자운사에서 고려 백관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이들은 원나라 중서성에 서면을 제출하기로 하고 문서에 백관의 서명을 모두 받고 있었는데 이조년 윤선자 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해 원나라 황제 영종이 사망을 하고 태정이 원나라 황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충수광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유배를 가 있던 충선왕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충수광도 고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이때 충수광은 원나라 위양 암옥가의 딸인 조국 장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원나라의 신임을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자, 이렇게 힘겹게 고려로 돌아온 충수광은 자신의 공백 기간 동안 실추된 왕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노력은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합니다. 충수광 12년인 1325년 10월 아들을 낳은 조국 장공주가 산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하자 충수광의 지위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적을 비롯한 왕고의 신복들이 원나라 중서성에 충수광이 눈이 먼데다가 귀까지 멀어서 더 이상 정사를 볼 수 없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들의 거짓말이 또 밝혀져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왕고가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왕노릇을 하려니 몹시 지쳤던지 1330년 충숙 17년에 충수광은 세자 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위를 물려받은 이 세자 정은 참으로 문제의 인물이었죠. 충수광과 덕비 홍씨 사이에서 1315년에 태어난 이 첫째 아들이 왕정이고 몽골식 이름은 부다시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훗날 공민왕이 되는 왕기 또는 왕전이죠. 왕정은 1328년에 세자로 책봉된 후 역시 고려 세자의 신분으로 원나라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워낙에 성격이 호방해서 사냥, 마상 공치기인 격구, 물놀이인 수희, 씨름인 각저희, 전통무예 수박희, 또 탄환쏘기 등 온갖 놀이와 사냥을 즐기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왕정은 원나라 황족 관서왕 초팔의 장녀인 덕녀공주와 결혼을 했고 16살 나이로 이 고려 왕위를 물려받아 충혜왕이 된 것인데요. 충혜왕은 고려 국왕 자리에 올랐음에도 평소 자신을 아껴준 원나라 우승상 엘테무르, 그러니까 연천모가와 유림에서 매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시들과 뭐 씨름을 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자 이담이 충혜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임금은 행동을 근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의 행동을 측근자들이 전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그런 기록을 한단 말이냐? 사관이 기록을 합니다. 아니 그럼 나의 가오를 기록하는 자들은 모두 서생이란 말이로군?
충혜왕은 유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듣고 이 사관을 더욱더 멀리하고 싫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네요. 충혜왕이 고려의 왕이 되었음에도 원에 계속 머물면서 술타령에 사냥을 일삼으니 원황제가 그만 고려로 가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충혜왕은 고려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황주에서 원나라로 또 가는 아버지 충수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충수광에게 몽골식 배화를 하는 아들을 보고 충수광이 너는 부모가 다 고려 사람인데 어째서 호례를 행하느냐? 너의 의가는 너무 사치스럽구나. 어서 갈아입도록 해라. 라는 꾸짖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막상 왕위를 물려주고 나니 많은 측근들이 아들에게 돌아서고 자신은 권력에서 밀려난 듯하자 충수광은 아들 충혜왕을 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충수광이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이 아꼈던 덕비 홍씨에게까지 미쳐서 자신을 원나라로 떠나면서 덕비는 이 고향으로 돌려보내 이 모자를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려로 돌아온 충혜왕, 원에서 고려에도 행성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오간다는 말을 듣게 된 충혜왕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연천모가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원나라 황제의 의사를 잘 인도해서 고려가 스스로 풍속을 지키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업을 계승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이었는데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중지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혜왕 최고의 업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혜왕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후 화폐를 개혁해서 가치가 너무 커서 화폐로 사용하기 힘든 은병 대신 소은병을 발행합니다. 또 행정조직을 개혁하고 오도에 소금을 관리하는 염장도감을 설치하기도 했으며 원나라의 쌍성, 요양, 심양 등지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귀환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충혜왕 자신이 즐기는 놀이와 좋아하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모든 행동은 원나라에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왕군은 연천모가와 대립하고 있던 원나라 태보 바얀, 그러니까 배간과 손을 잡고 또 고려 왕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충혜왕의 이런 행보는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이들은 원나라 황제에게 충혜왕의 행실을 고자질하면서 고려는 묘양 행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의 대청도에 유배되어 있는 원 명종의 태자 토곤 테무르를 황제로 세우려고 합니다 라는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결국 원나라는 왕위에 오른 지 2년도 되지 않은 1332년 2월 국왕인을 빼앗아버리고 충수광을 다시 고려 왕으로 복위시킵니다. 왕노릇하기 싫다며 아들에게 양위를 했는데 다시 왕이 되라고 하니 충수광은 복위된 후에도 1년 이상 영경에 머물러 있다가 제발 좀 고려로 돌아가라는 이 원나라의 재촉에 새 왕비 경화공주와 함께 고려로 가게 되고 충혜왕은 다시 원나라로 가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승상 연천모가는 충혜왕이 세자 시절 원나라에 머물 때부터 그를 아껴준 사람이었고 충수광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싶다라는 뜻을 표했을 때 충혜왕이 고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연천모가와 대립하고 있던 이 태보 배간이 충혜왕까지 극도로 싫어하고 있었죠. 그런데 충수광이 폐위될 무렵 연천모가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충혜왕은 원나라에 믿을 만한 끈이 떨어진 상태가 되었고 배간의 미움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충혜왕은 연천모가의 아들들과 위구르족 소년들과 더불어 자주 어울려 다니며 술 마시며 함께 즐기며 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위그루 여인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 여인과 함께하느라 황제를 호위하는 숙의 임무를 빠뜨리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배간이 이 사실을 알고 충혜왕을 발피라고 욕을 하게 되는데요. 발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날건달, 망종 뭐 이쯤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까요? 배간은 원나라 황제에게 왕정은 행실이 보잘것 없을 뿐 아니라 숙의에 어울리지 않으니 고려로 돌려보내 옳은 도리를 배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이렇게 1336년 고려로 다시 돌아가게 된 충혜왕. 하지만 아버지 충수광 역시 충혜왕을 발피라고 부르면서 아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고려 왕위를 물려받게 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충수광은 6년을 더 고려 왕위에 머물렀는데 전국을 유람하며 사냥하는 일 외에는 별로 한 일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 1339년 죽음이 가까워지자 결국 아들에게 고려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 이에 전평리 이규 등이 원으로 가서 충의 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역시나 방해꾼인 이 태사 백안이 이 말을 원나라 황제에게 고하지도 않습니다. 왕정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닌데다가 병도 있으니 죽어 마땅하며 발피는 비록 맏아들이긴 하지만 또다시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심양왕 왕고가 왕이 될 만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자, 이규는 이래 굴하지 않고 원나라에 남아서 계속 충혜왕의 책봉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